강릉과 삼척, 춘천, 원주 등 도내 다섯 곳의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 26일부터 인상됩니다. 2014년 10월 버스 요금을 올린 이후 4년 만입니다. 통합 시 일반 버스는 현금 기준으로 100원 오르면서 7.7% 인상됐고 좌석 버스는 11.1% 올라 2,0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비자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버스 운임 원가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춘천과 강릉 등 네 곳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버스 요금 인상폭은 더욱 큽니다. 태백시를 시작으로 나머지 14개 시군도 차례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강원도 소비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면 최대 33.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근 들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잇따라 단축된 데다 요금까지 오른 데 대해 생활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요즘 물가가 다 오르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요금도 택시 요금도 오르고 뭐 다 오른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괜찮아요 저는.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 버스 타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차라리 택시를 타고 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일부 시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걸림돌도 많아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